꿀벅차 평화롭게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놀라지 마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새벽 4시 좀 지났네요. 자, 여기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앞차랑 거리 충분히 유지하고요. 그런데 이거 뭐야? 뭐예요? 예, 뭐예요? 이야,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와, 음주의 역주행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새벽 4시경에. 나 정선 잘 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책임보험 한도가 대불 2천만 원이죠. 근데 블박차 수리비가 4천만 원이나 나왔대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근데 블박차가 2012년식이래요. 블박차가 비싼 수입 자동차예요. 볼까요? 예. 오토바이가 이렇게 박살 냈어요. 얼마나 예. 오토바이 힘도 좋네. 수리비가 4천만 원인데 근데 2012년식인데 깔끔하죠. 그렇다면 중고차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은 수리비가 중고차보다 비싸면 중고차 가격만큼만 물어주거든요. 중고차 가격만큼, 그리고 그 중고차 가격에 해당되는 취등록세, 그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 자차는 빼고 다 가입돼 있었는데요. 중고차 가격이 1,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예, 사실 이 차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게, 아, 돌아가신 아빠가 제 생일 선물로 몇년 전에 첫 차로 사주신 거거든요. 이건 아주 특별한 차죠. 그,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차값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차값만큼만 물어주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 책에서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도 고치는 돈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래 사랑하던 사이에서 나한테 선물로 딱 줬는데 아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진짜. 같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나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 그게 이 차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비싸더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일본 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네요. 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될지 안 될지 그건 좀 불투명하죠. 그래서 요 경우는요, 2천만 원이 책임보험 2천만 원 넘는 것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자, 저한테 소중한 차인데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아, 중고차 값 1,300만 원까지 쳐주겠다. 그럼 이제 1,300만 원이죠. 1,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운전자 친구가 4살하고요? 어떤 운전자?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만 제차 트렁크 옆에 있었는데요. 한 살인 줄 알았는데, 엄청 멀리 오토바이 운전자 친구 뒤에 탄 사람이 뻥 날라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날라간 사람이 4살에 4살 상태래요. 음주 0.08%라고 경찰이 알려졌어요. 예. 야, 오토바이 헬멧 안 쓰면 죽거나 식물인가나 뻥 날라가잖아요. 아니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지 뻥 되면 앞에 탄 사람 거의 떨어지고 뒤에 탄 사람 뻥 박격포처럼 날라갑니다. 박격포처럼. 아하, 오토바이 두 사람 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멀쩡하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가 멀리 날아가 머리 다쳐 4사 상태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오토바이 친구가 4사. 여기에 이제 친구들도 몇명 타고 있었는데, 친구들 자체는 내 차의 보험으로 해줍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까 내 차의 보험으로 해주고, 우리 보험사가 오토바이 책임보험만큼 받아가고, 모자른 걸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또 이제 구상하죠. 이제 나중에 구상하죠. 이런 경우에는 내 잘못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증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차에 보험 처리했다 하더라도 우리 승객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 없었다 해주죠.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오토바이 측에 이제 구상하는 겁니다. 저도로 지날 때마다 힘들고 계속 기억나고 무섭고 후유증이 아직까지 크네요. 재판도 문자로만 오고 전화도 없고 원래 그런 건가요? 예, 재판은요. 아, 요즘은 피해자에게도, 이제 수사 진행되는 상황 또는 재판 진행되는 상황 그걸 이제 문자로 알려줍니다. 예, 내가 그걸 해달라고 하면은 그 예전에는 피해자한테는 안 알려줬는데 요즘은요 피해자한테도 법원에서 재판 언제 재판하고 뭐그 진행상이 어떻고 그런 걸 이제 문자로 알려주더라고요.
전화는 안 해줘요. 전화는 안 하고요. 문자로 옵니다. 문자로. 그래서 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 네, 그것은 문자 온 거. 근데 그 신청 안 하면 그거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직접 내가 가서 법원 또는 검찰청 가서 그 사건, 네, 사건 번호 확인해 갖고 진행 상황을 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기 지날 때마다 계속 기억나고 무섭고 후유증이 아직까지 크답니다. 뒤에 사고 나서요. 그냥 얼마나 충격했으면 막 에마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생략했어요. 뒤쪽에 보면 에마디 소리 크게 들립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 진짜 오토바이 진짜 야, 와, 오토바이가 저렇게 세게 달려와서 자동차를 박살을 내네요. 야. 자, 여기에서요. 난 아주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네. 아, 아빠가 사주신 아주 진짜 평생 동안 그래서 아, 그 차 굴러다니는 네, 그 순간까지 계속 타고 싶었던 이 차. 아이고. 진짜 관리 잘하셨네. 2012년식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한번 그 차를 보면은요. 이렇고 아, 뒤에 탔던 사람이 여기 부딪히면서 그렇 튕겨 나간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날아갔을까요? 대체로 자동차 유리창에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됩니다. 하루속히 트라우마 극복하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내 차의 그 중고차 가격 그 정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예쁜 차였는데.